자, 먹방 2탄이고요. 마저 먹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싫어하시는 눈을 때립니다. 왜 싫어하시냐면 무서워하세요. 어쨌든 이거는 아마 안에 내용물이 하얀색이겠죠? 먹어볼게요. 노래. 뭐야? 진짜 눈알이었어요. 아니, 이게 봐도 만져봤을 때는 여기는 마시멜로 부분이고 여기는 젤리 부분인 것 같아요. 나눠서 먹어볼게요. 검정색. 그냥 씹힐 때 퍽퍽한 느낌의 그냥 젤리였습니다. 노란색은 그냥 젤리. 하얀색은 마시멜로우. 와, 안에도 빨간색이 들어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넌 이따가 먹어주도록 하지. 너무 무섭더냐? 자, 찌고 젤리. 우리나라가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미니한 지구에는 우리나라가 아마 이쯤인 것 같아요. 조그만한 거 보이는 거요? 엄청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 먹어볼게요. 지구 찰리는 되게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 찰리 산을 쌓으신 분도 있고. 쫄깃쫄깃해요. 전에 먹었던 건 그냥 말랑말랑했는데 이건 쫄깃쫄깃해요. 먹어볼게요. 예상과 다르게 보라색이 들어있네요. 포도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또 먹도록 할게요. 이번엔 이건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맛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먹어볼게요. 냄새부터가 얘는 특이해요. 쫄깃쫄깃한 소리 들리시나요? 많이 먹어볼게요. 빨간색이 들어있고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없어요. 네, 패스. 다음은 축고기입니다. 먹어볼게요. 이게
오각형이 이렇게 박혀 있는 축구공 먹어볼게요. 뭔가 또 냄새가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모양은 약간 양파같이 생겼어요. 쫄깃쫄깃하게 들으시나요? 먹어볼게요. 초록색이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꿀젤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꿀젤리라고 하나 왔는데요. 제가 지금 요만큼이나 짰어요. 먹어볼게요. 한입이라도 먹자.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꾸덕꾸덕하고 딸기맛이 엄청 강하면서 또 엄청 달아요. 나는 다음에 또 먹어주도록 할게. 안녕. 그럼 다음에 더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